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드디어 이 유튜버 JJ가 구독자 50만 명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JJ의 50만 명 기념 첫 번째 컨텐츠는 Q&A, JJ에게 물어봐 시작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리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받아놨었거든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거스분 끼고 있어요? 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죠. 살 빠진다는데. 그래서 구독자 50만 찍는 게 빨랐나요? 몸무게 80kg 찍는 게 빨랐나요? 구독자 50만이 조금 더 빨랐어요. 같은 날 찍기는 했는데 조금 더 빨랐어요. 디스를 강하게 때려박은 제품 관계자나 관련인으로부터 협박이나 조인트 먹은 적 있으신가요? 협박이나 조인트까지는 아니고 내용 증명 공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리얼 리뷰라는 거는 진짜로 저는 리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리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해보고 할 때 사전에 미리 사용을 해봐요. 한 두 번 세 번 사용을 해보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판가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여주고 장점이 있다면 장점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리얼 리뷰가 탄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상이 수정된 적도 한두 번 정도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군들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아씨 잠시 이거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뽀송아 뽀송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네, 이걸로도 안 돼요. 근데 치아가 빠지신 건가요? 내가 뭐 설마 뭐 한 3대1로 딱 싸웠는데 3명을 때려 눕히고 내가 잃은 거는 이 하나다 뭐 이런 말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안 자랐어요. 네. 영구치 결손. 세상에 음식이 3개만 남았다. 너무 배고파서 무엇이든 먹어야 하는데 3개가 다 멋 같은 거다. 1번 취두부, 2번 삭힌 홍어, 3번 스루스트레밍. 와 이거 다 먹어본 건데. 스루스트레밍 그나마 조금 머금고 있기 그나마 좀 괜찮고 냄새가 독하긴 하지만 결혼 계획은요? 어허 결혼이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리 잡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 2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의 기준은 금전적으로도 있지만 제가 시간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적응을 해서 일할 때 딱 일하고 쉴 때 쉬고 이게 좀 정확하게 딱 됐을 때 아직까진 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도회먹 중에 가장 먹기 힘들고 맛없었던 것과 가장 맛있었던 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와 진짜 씹어서 삼키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분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삼키기 제일 힘들었고 키리모찌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모찌 진짜 맛있었어요. 간장 뿌려서 김 딱 해가지고 싹 먹으면은 뭔가 되게 든든한 기분도 들면서 짭짭조름하고 쿠키야? 매번 방송에 나오는 JJ 마스코트 맥주잔 굿즈로 팔아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추후에는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는 게 있다면 어떤 컨텐츠인지 얘기를 해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제 컨텐츠를 갖다가 그냥 베껴가지고 썸네일도 그냥 내 거처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상도덕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방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누군가 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올린 컨텐츠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치킨집 알바생 컨텐츠, 고시원 자취생 컨텐츠 그 두 개가 제일 애착이 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었고 일 끝나고 사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주방에서 뭐 컨텐츠 촬영하고 고시원에서도 옆방 아저씨한테 동의 구하고 영상 몇 개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때 당시에 그 시간 쪼개갖고 힘들게 꾸역꾸역 만들어냈던 영상들 그게 가장 애착이 가요.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잠잘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고 몸이 힘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네. 돈 천만 원을 줘도 절대 안 먹을 것 같은 음식은 오늘 먹은 거예요. 사탕인데 세상에서 제일 매운 사탕이라는 사탕이 있어요.
다른 채널을 만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만들까도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채널만으로도 저는 지금 좀 벅차요. 그래갖고 적응되고 나서 자리 잡히고 다음에 또 시간이 남는다면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어요? 재밌게 살기, 즐겁게 살기, 여유롭게 살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벌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이 궁금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진로나 그런 거를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뭔가 보람도 되고 아 진짜 잘 하고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 뭐 찍지? 뭐 하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지? 뭐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 순간 다음 주 거 다음 주 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멈추게 돼요 영상이. 일단은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친구들도 가끔 만나서 놀고 하시나요? 늘 바빠 보여요? 못 만나요. 그 예전에는 야 만나자 밥이라도 한 끼 먹자 막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 있으면은 친구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약속을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만들 시간 모자라지고 결국에 그러면 나는 잠을 또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친구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자 라고 못 봐요 결국은.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면서 봐주시니까 더 재밌는 거 만들어야지 더 재밌는 거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생방을 보네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100만까지 가자 빠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힘을 받는 거예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자, 컨텐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나요? 내가 진짜로 궁금하고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거 위주로 일단은 컨텐츠를 기획을 해요.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도 제목을 정할 게 없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유튜브 맨날 보면 보이니까 저런 거 진짜 왜 먹는 거지? 라는 생각에 만들었던 컨텐츠고 리얼리 뷰 이름 같은 경우는 리얼리 띄고 뷰입니다. 리얼 리뷰가 아니고 리얼리 뷰. 진짜로 얘를 본다. 진짜로 쳐다본다. 진짜로 검증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먹방하고 난 후에 배탈 나신 적은 없나요? 전 맨날 따라 먹다가 따라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배탈 난 적 참고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1만 명 기념 Q&A 동영상을 여러분들이랑 한편 같이 보면서 그때 1만 명 때 얘기했던 거를 지금 제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지금 발도 오그라드는데 발거스분 때문에 좀 덜 오그라들어요. 자막 나오는 거 보이죠? 앞으로도 편집은 끊임없이 열심히 독학할 계획입니다. 아주 잘 지키고 있죠? 근데 이때랑 달라진 게 있다면 이때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편집자 동료들이 3명이 더 있다. 먹방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앞으로 자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켰죠? 자주 먹고 있죠? 아주 많이 먹고 있죠?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동영상은요? 네, 치킨집 배달원의 하루라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뭐랄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열심히 살았던 걸 기억하자라는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영상 편집하고 막 더빙하고 하면서 막 울기도 엄청 울었었고 아직도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컨텐츠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유튜버 JJ라는 저의 캐릭터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이때보다는 JJ다 라는 게 있지 않나. 고지원에서 뭐 하는 애, 치킨집에서 그거 파는 애 보다는 이거는 JJ인데 하는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단 되고 싶은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요거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딱 이 컨텐츠 하면은 와 이건 JJ밖에 못해 하는 콘텐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창작자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초심 유지 중이에요.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요. 희노애락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고시원에서 있을 때 치킨집에서 있을 때는 고생하는 모습 그냥 사는 거 일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드렸어요. 10만 명 기념 때 한 편의 동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과정들을 또 담아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 보시질 않아요.
요게 참 씁쓸합니다. 제 채널을 좀 TV 채널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뭐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도 있고 어떨 때는 예능 형식도 있고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면서 프로그램의 포맷을 만들어서 기획들이 따로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개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성을 하면서 해보자 가 이때 생각이었어요. 계속해서 여러 개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자 애칭 언제 정해요? 맨날 아이쿠 제군들을 하고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이걸 하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애칭 언제 정해요? 제군이 애칭입니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긍정적인 힘과 좀 에너지를 들을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심을 지키고 있나 확인을 하는 겸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감회가 좀 많이 새로워지네요. 그냥 어떤 점에서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점에서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웃음과 즐거움과 제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JJ 채널을 구독해 주신 50만 명의 제군 아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하루하루 힘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내가 만드는 그냥 영상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지도 사실 되게 혼자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냥 재미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 그리고 막 영상이 막 깔깔깔깔 하면서 막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 영상은 재밌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고 그게 제가 유튜버로서의 목표가 있다면은 그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해요. 앞으로 그 목표 변치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콧물 좀 다 먹었고요. 두 번째 컨텐츠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가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비진다 돈가스 재도전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컨텐츠는 골든구스와 지방시. 오케이 내년입니다. 1년 후에 골든구스의 신발 지방시 티셔츠 긴팔은 안 돼 긴팔은 비싸 반팔로 삽시다.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사냐 이거 언제 사냐 골드랑 지방시 살 때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50만명 넘으면은 골든구스 지방시를 구매를 해서 리뷰 영상을 올리겠다 다음 컨텐츠로 보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신 거 예전에 일하던 치킨집에 가서 먹방을 찍어서 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기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기념 컨텐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